오늘은 이제 이 스트랩이죠. 그 스트랩이 뭐냐면 여기 기름이 이저 시계줄이에요. 시계줄을 스트랩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어로 쓰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저분한 뺏긴 오래된 그렇죠? 갤럭시 워치인데 꽂죠? 우선 이제 제일 싼거 이제 세일한 거 샀어요. 그래서 남는 거 떠리하는 거 이제 산 거죠. 자석이라 딱 붙어요. 하나 더산거 같은데 왜세 개만 있지? 잠깐 봐야지 되죠.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다른 걸 선택했는데 바뀌었어요. 희한하죠? 아무튼 모르겠어요. 제가 착각을 했는지 웹사이트가 바뀌었는지 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색상이 동일한 거 보니까 좀 수상해요. 저는 다른 색깔 고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아무튼 따봐야죠. 이게 유튜브를 보니까 이게 가장 낫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스포츠크도 전 샀어요. 근데 지금 잘못 주문을 해서 제가 오류인지 이렇게 다른 게 왔는데, 스포츠도 그러니까 끈으로 된 것도 있는데, 그 끈으로 된 거는 이제 여름에 땀이 좀 찬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무난하고 이제 여름에도 괜찮다고 해서 저는 땀이 좀잘 타는 편이거든요. 때도 잘 끼고 그래서 이걸로 골라봤고 걱정을 했는데 일단은 괜찮네요. 이 일자 드라이버가 은근히 쓸 때가 있더라고요. 다이소 같은 데에서 팔죠?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돼요. 때 엄청나죠? 생활 때. 사람들이 다 깔끔하게 이제만 보여주는데, 요즘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들어온 것도 보여주죠? 이거 어떻게 할까요? 다이소죠? 진짜 다이소 없었으면 어떻게 살까? 이제 지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 가족이 다 의사 선임이라는데 진짜 그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의사 선임보다 더 고마운 것 같아요. 일본 분, 그쵸? 이렇게 이 정도는 이제 방수되니까 그래서 깨끗하게 닦아주면 되겠죠? 깨끗하신 분들은 이거 많이 이렇게 맨날 떼어서 닦을 텐데 귀찮아서 그리고 스트랩은 이렇게 최대한 이제 벌려 봐야겠죠? 어떻게 하는 건지. 어휴, 빠졌네. 빠지기도 하네요. 일단은 빠지는 건 상관없고 그냥 붙이면 되겠죠? 빠졌다는 거는 이제 붙일 수 있다는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좀 걱정이 되는데 왜안 맞지? 됐다. 와, 이렇게 밑으로 넣어야 되네요. 밑으로 옮겨. 여기 떼낀 거 봐요. 떼끼기. 이게 왜 이렇게 홈을 만들었는지 짜증나 죽겠어요. 이거 누가 이렇게 설계했는지. 좀 때를 안 끼게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디자인만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아요. 저는 절대 이렇게 안 만들어요. 웬만해서는 제가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디자인 수정해요. 다음 작품부터는 이렇게 절대로 안 만들죠. 웬만해서는 제일 짜증나는 게이 때를 못 닦는 거. 제품 중 이제 때를 못 닦는 게 제일 짜증나요. 이런 디자인 한번 쓰고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기계가 몇십 년을 쓸 텐데 그쵸? 못해도 5년을 쓰는데 기계를 이렇게 해서 때를 끼게 만들면 그쵸? 닦기도 힘들게 이렇게 그쵸? 얼마나 이 손해예요. 기스나고 이렇게 됐고 투덜투덜 해야죠. 이렇게 밑에서 위에는 안 되고 차 기가 막혀요. 이렇게 디자인을 잘했는지 이렇게 하고 똑같네요.
다른 건줄 알았는데 요거랑 똑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방아쇠처럼 하나만 들어있는 거 아니죠? 이렇게 방아쇠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초점이 잘,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양쪽으로 돼 있네요. 이거는 방아쇠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사이로 넣고, 이거를 아래에서 넣고, 이렇게, 됐다. 이게 처음에는 진짜 죽어도 힘들어요. 근데 하다 보면 돼요. 딱그 말이 맞아. 이 진짜 처음에는 진짜 어렵거든요. 막 흘러내리고 떨어지고 막 그러는데 이거 한 30번, 100번 정도 하다 보면 이렇게 한 번에 할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이거 엄청나게 많이 해봐서 이렇게 옛날 시계를 해서 이렇게 쉬운데 여러분 진짜 어려우실 거예요. 처음 해보면 장난 지옥이에요, 지옥. 이거는 그래도 방아쇠가 있어서 다행인데 옛날에는 이 방아쇠 있잖아요. 이 손잡이가 없어요. 옛날 거는 그런 건 없어. 디자인이야, 오직 디자인, 그렇죠? 그래서 이걸 땡긴 상태에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예민해야 돼요. 아주 그냥 그 어거지 춘향으로 넣는 것처럼 요즘은 어거지 춘향이라는 말도 잘안 쓰죠. 저 옛날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제가 이걸 산 이유는 제가 요즘에 이 손목이 두꺼워졌어요. 평생 안 두꺼워졌는데 손목이 두꺼워져서 샀고 이게 칸이 안 맞아요. 이거는 막 해서 이제 자기가 칸을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칸이 안 맞아. 요 사이 그죠? 요것과 요거 사이에 제 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안 맞아서 꽉 조르기나 하고 아니면 이제 또 반대로 헐렁헐렁 거리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당겨서 꽉 하려면 꽉 하고 살짝 하려면 살짝 해서 이제 하면 되죠. 딱 좋아요. 조금 헐렁헐렁 거리는 것 같으니까 조금 처음이라서 제가 못 맞추겠는데 하다 보면 이제 스킬이 늘겠죠. 그래서 괜찮아요. 조금 이 맞추기가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애매하다고 할까? 이렇게 꽉, 굉장히 꽉 되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해봤네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이거를 이렇게 한 상태에서 약간 이제 올리면 되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손으로 이렇게 밀거나 살짝 당겨서 다시 차면 이제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하면 살짝 여기 지탱하면서 이렇게 딱 되네요. 좋다. 그래서 피곤하고 너무 딱 달라붙는 것 같으면 이것과 이거를 지탱 이 검지를 지탱하면서 엄지를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내리면 쫙 내려가니까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역시 요즘 유튜브가 좋아. 유튜브 이제 사람들이 설명을 해주니까 실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실수를 줄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남은 거는 집어넣어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좀 한번 닦아준 다음에 이건 다이소 안경 닦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TV나 뭐 이렇게 나오는데 똑같아요. 안경을 닦나 TV를 또 닦나 이게 위생적이라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됐고 이제 이거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다음에 혹시나 차고 싶을 때또 심지어는 당근에 이거 파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중고로.
새 거를 업자분이 파시는 건가요? 그런 분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으니까. 너무 마음에 드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